안녕하세요. 들꽃 효소마을 북튜브 채널의 소근소근입니다. 들꽃 효소마을은 절식과 곡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하고 붕어 운동, 모관 운동, 맨발 걷기와 같은 운동과 아바타 프로그램 중 화해와 축복의 언덕 오르기, 자기 몸 돌보기, 묶인 주위에서 풀려나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무너진 마음을 바로잡아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에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자연치유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 소근소근과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나았다는 신념이 기적을 만든다. 난치병이나 불치병을 앓던 환자가 치유되는 것을 보면 마음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반신불수가 된 중풍 환자가 늘 죽음만 생각하다가 다시 일어서겠다고 생각을 바꾼 것만으로도 마비가 풀리고 좋아진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뇌, 심장, 콩팥, 연골세포는 재생되지 않는 기관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세포가 다 재생될 수 있음이 연구 결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전자를 고치면 모든 세포가 재생된다는 확실한 근거들을 밝힌 것입니다. 유전자를 고치려면 육체와 마음의 환경을 바꾸어야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무엇을 믿는가입니다. 특히 환자의 나을 수 있다는 신념이 세포 재생 유전자를 깨우는데 결정적 기능을 합니다. 연골이 다 닿아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환자 중에서 연골이 재생되어 좋아진 사례도 많습니다. 이것 또한 이미 병이 나았다고 믿는 마음이 세포를 재생시켜 회복되게 한 것입니다. 말기암 환자들이 극적으로 치유된 사례들도 전 세계에서 많이 보고되었습니다. 최근 암 치료로 주목받는 의사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제 말기암 환자가 완치되는 것은 더는 기적이 아니다. 병이 다 나았다고 믿는 마음, 그리고 자기 긍정의 마음, 이런 담대한 발상의 전환으로 가능하다. 의사가 이제 남은 생이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는다면 믿는 그대로 되겠지요. 그러나 담대하게 생각을 바꾸어 나는 암이 이미 다 나았다 라고 믿는다면 그 믿는 힘이 유전자를 깨워 암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2014년에 70대 남성 임파선 암 환자가 오셨습니다. 이분에게 삶의 고통이 무엇인지 여쭤보았습니다. 출가한 세 딸 모두가 아이가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생겼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병이 가장 큰 고통일 줄 알았는데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 뜻밖이었습니다. 이 환자분이 기독교인이어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분이 지금까지 딸들에게 아기가 없다는 것을 깊이 믿고 기도했다면 이제 딸들이 아이를 낳아서 집에 와서 아기들과 기뻐하고 노는 것을 믿고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아바타 프로그램 훈련법이 바로 이 기도 방법과 같습니다. 내 신념에 의심이 없으면 그 신념이 현실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 환자분 가족들이 이 프로그램을 배워 실천했는데 몇 년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이후에 딸들이 아이를 낳았고 본인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실제 내 형편이 지금 좋지 않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믿을 때 유전자가 작동하여 병을 치유하고 낫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기 병이 무엇이건 상관하지 말고 이미 다 나았다고 믿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는다는 것은 이치를 따져 납득하여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다 이루어져 있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자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어떠한 병이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치료 방법을 사용하여 내 의지와 노력으로 치료 목표에 도달하겠다고요. 저는 제 환자들에게 이미 병이 다 나았다고 생각하며 자신한테 병이 있는 것을 보지 말고 병이 나은 것을 바라보고 말로 선언하고 이미 병이 나았으니 삶의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고 권합니다. 병을 고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병이 다 나았다고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육체의 환경을 바꾸는 생활법을 실천할 때 병이 극적으로 나아지는 사례들을 아주 많이 보았습니다. 내 육체 환경을 자연의 환경으로 바꾸고 마음에 믿음을 갖는 것, 이 두 가지가 치유의 힘을 가져다 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모든 환자가 이 두 가지를 실천할 때 병이 치유되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진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